이번에는 같은 회색 연습인데 진하게 회색 섞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진한 회색도 똑같이 고동, 남색, 보라를 섞어서 표현할 겁니다. 자, 조금 전에는 연한 회색 계열을 연습했다면 이번에는 진한 회색 계열을 연습할 건데 똑같이 남색, 보라, 고동을 이번에는 붓의 물기를 좀 뺀 상태에서 조금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빙글빙글 물감을 녹여서 아주 짙게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짙게 만들어서 칠해보면 이렇게 아주 진한 느낌으로 색상이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기본적인 이 회색에다가 내가 섞고 싶은 색상을 섞어서 여러 가지 진한 회색 계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에다가 청록을 섞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면은 빨강색을 섞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진한 회색 계열을 연습해 보세요. 자, 이런 색들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건데요. 흰색으로 보이는 뭐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색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아주 진하게 색칠해야 될 부분들에 이런 옅은 회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짙은 회색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색상의 변화가 조금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조금 조금씩 색상의 변화를 주면서 진한 회색 계열을 연습해 보면 되겠습니다.